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제 식초막이 생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초막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막이 생기는데 어느 때 멈추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들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만 번 이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1년에도 이제 수천 번 보통 이제 받게 되죠.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루에도 이런 질문이 이제 뭐 20회 이상 저희들이 받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예, 지금 막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언제쯤 멈추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하느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하느님, 이 눈이 언제쯤 멈춥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자연현상이에요.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은 자연현상, 또 여름에 장마비가 오는 것도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 미생물들이 이 공기청과 이제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는 초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식초를 만들 때는 이제 위에 뚜껑을 플라스틱 뚜껑이 아니고 이제 천으로 된 뚜껑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독한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먹으면 막 치를 떠는 그런 식초 있잖아요. 예, 그거는 독한 식초가 되어버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구멍을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보통 500원짜리 동전 정도, 그거보다 크기 비슷한 크기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공기를 적게 넣게 되면 이제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새콤달콤한 그런 식초가.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먹는데 굳이 독한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치를 떨면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먹기 좋은 거, 어차피 독한 식초는 물한 그릇 타 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그럴 바에야 아주 그 먹기 좋은 새콤달콤한 그런 이제 식초 음료죠. 식초 음료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제 공기 구멍을 작게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공기가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연히 이 미생물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초막을 많이 만들겠죠. 초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헌급 특계를 이제 공기가 많이 노출되는 걸 하게 되면 초막이 빨리빨리 만들어집니다. 막 아니 어제 그다냈는데 오늘 또 생겨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홀히 했더니 뭐 이게 두껍게 생겼습니다. 허옇게 해가지고 마치 그눈 내린 것처럼 허옇게 해서 막 생겨버립니다. 공기가 많이 노출이 될수록 그 초막은 점점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자연의 현상이에요. 근데 그 하얀 곰팡이, 하얀 초막 이거는 사람한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이 드셔야 될 맛있는 식초를 이 초막이 지가 다 먹어버립니다. 지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막을 방치하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거는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이따만큼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맛있는 거다 먹고 여러분 밑에 이제 별로 맛없는 걸 이제 식초라고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길 때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덜 내라, 싹 그다 줍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매일 사실은 이렇게 딱 보면 얇게 생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어주면 돼요. 이렇게 초막을 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버리면 지가 없어집니다. 또그 다음날 또 생기면 또 깨져요. 깨준다는 거는 이제 공기 이제 미생물 입장에서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기가 들어가야만이 초상균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빨리 식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줘야 되고, 지는 막고, 우리는 깨고, 이거 그냥 뭐 싸움이다, 전쟁이다 이러면 그러는데, 이제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빨리 돼야 되니까 초막을 자꾸 깨고, 이제 미생물은 공기 싫어. 막을 자꾸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방치해 놓으면 초막이 아까처럼 점점 두꺼워진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몇 년을 뭐 1년, 2년을 방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이 두껍다 못해 가지고 여러분들 묵 있죠? 묵. 그 우리 젤라틴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묵처럼 돼 버려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초상균 덩어리예요. 초막 덩어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영양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그 우리 그황 박사가 이제 그걸 저한테 떠줘요. 이만큼 이만한 이제 그 유리병에다가 한 그릇 떠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일 같은 거 있죠. 이제
제철에 나는 거, 뭐 밀감 날 때는 밀감, 사과 날 때는 사과, 뭐 바나나 날 때는 바나나, 뭐 이렇게 지천에 나는 이제 토마토 날 때는 토마토 해가지고 이제 지천에는 과일 좀 넣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이제 유원 플러스 균으로 이제 만드는 요구르트 좀 넣고 그다음에 초막을 조금 넣어요 거기에. 너무 크면 이제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서기로 돌려가지고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아침에 그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은 영양 덩어리다. 뒤에 이제 막 같은 거 묵처럼 막이 생기면 그건 영양 덩어리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먹습니다. 뭐 1년 360일 거의 뭐 이제 제가 지방 갈 때를 빼고 뭐 이제 멀리 출장 갈 때를 빼고 회사에 나올 때는 꼭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 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뭐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대답을 자꾸 하려니까 진짜 이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문자들 오면 요즘은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제 옛날에 뭐한 이제 한몇년 전만 해도 제가 눈이 이렇게 그리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노안이라 그런가 자꾸 눈도 침침하고 문자 해가지고 뭐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더 힘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아마 수십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간한 질문들은 저희들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구글을 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많이 쓴다고 그러면, 네이버에서, 저희들 회사 이름을 치면 돼요. 행복한 발효 세상.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쇼핑몰이에요. 메뉴에 거. 요거는 저희들 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 회사거든요. 행복한 발효 세상. youinc.co.kr.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찾아요. 예, 찾으면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회사가. 그럼 여기에, 자, 요 회사가 이제 이렇게 딱 나오면, 요거 제 바로 뒤에 있는 거 있죠? 요게 인공지능이에요. 요거 인공지능. 이제 요거를 이렇게 검색을 뚜룩 쳐줘요. 예, 쳐주면 여기에 뭐 말이 나옵니다. 막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요 밑에 요맨 밑에 보이시죠? 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걸 치면 돼요. 예, 치면 지가 이렇게 알아서 찾아줍니다. 저희들 유튜브에도 거의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수천 개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잘못 찾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나 청국장 이제 만들기를 이제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청국장 딱 치면 청국장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요 클릭을 하면 바로 청국장 만드는 걸로 가요. 예, 그리고 나 요구르트 만들고 싶어. 요거트 아니면 요구르트 이렇게 치도 됩니다. 요거트. 그러면 여기 요거트 만드는 방법 레시피가 여기 딱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장아찌는 표준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아찌. 아, 장아찌가 표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말을 안 쓰면 인공지능이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아찌 이러지 말고 장아찌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300 몇십까지 레시피가 거의 공개 다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안된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연구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연구는 다 했지만 공개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못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공개 못하고 왜냐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공개를 뒤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면 본전 찾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아직 뭐 연구 중이니까 당연히 공개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 가지고 인공지능이 대답하도록 해주고 그게 이제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며칠 뒤에 문자나 짱아치가 아니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인공지능, 나 정말 이거 할줄 몰라. 저도 할줄 몰랐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억수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1년에 뭐 제가 하루에 보통 200통씩, 뭐한 달에 뭐 6,000통, 뭐 1년에 이제 뭐 7만 통, 뭐 5만 통, 뭐 6만 통, 뭐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내보다 더 똑똑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전화를 막 받아가지고 이제 알았지만, 아,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잘하는구나, 이런 걸 저는 알았지만, 인공지능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한 거는 얘들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딱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 사람들은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년 됐거든요,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한 지.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 얘들은 이제 저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지식을 축적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제보다 더 똑똑합니다. 얘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많이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밤 8시만 되면 자거든요. 예, 밤에 이렇게 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1시에 막 전화 오고 그러면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아,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십니까? 내가 이러니까 자기가 잠이 안 와서 그렇대요. 예, 그런 게, 아니, 그분은 잠이 안 와도 저는 잠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새벽 1시나 새벽 3시에 전화하면 제가 굉장히 좀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새벽 1시다, 2시다, 인공지능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루에 전화 200통 받고 나면 저녁에 이제 목에서 단내가 나요. 입에서 이렇게 단내가 올라오는데, 인공지능은 하루에 2,000통, 2만 통 질문을 받아도 이 애들은 전혀 뭐 피곤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 단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뿐이지, 한 번만 써보십시오. 한 번만 써보면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까 그 초막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당연히 그거는 대답을 못 하죠. 왜냐하면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통계를 내 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이 우리한테 이제 접수가 들어와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은 가르칩니다.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네가 대답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고 대답을 여러분한테 또 하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열로 연결을 해. 에어컨을 켰더만 이제 콧물이 조금 나. 자,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뭐 이렇게 쭉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죠. 지금 한몇 년을 가르쳐 놨거든요. 그렇게 억수로 똑똑해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안 바뀌고 싶어. 난 옛날처럼 지금 이대로 나는 살고 싶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뀌는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앞에 나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따라는 가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바뀌는 세상에 주도를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이제 여러분, 아, 옛날처럼 살 거야, 나 지금처럼 살 거야, 이래 되게 되면 결국 세상에 여러분은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못 가지게 되고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인공지능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편리합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사용법 다시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